치대는 아이들 있죠. 이렇게 하는 애들.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혼자 고립돼 있는 아이들. 이런 경우들이 모두가 다 사회성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라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아동기의 여러 가지 문제행동에 속하는 아이들이 증상에 다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래요. 이번에 이제 놀이 상황이에요. 놀이 상황에서는 차례를 잘 못 지키고 협동하지 못하죠. 그래서 무조건 줄 서면 자기가 반드시 앞에 가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면 무조건 자기가 먼저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혼자 자유놀이 시간 아침에 있죠. 유치원에 가면 그럼 블럭 놀이하면서 혼자 있고 다른 친구들하고 전혀 교류하지 않고 책만 보고 있다든지 심지어는 제가 상담했던 아이 중에 하나는 항상 책을 손에 들고 다니는데요. 길거리를 다닐 때도 책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맨 처음에는 그런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책을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알려드리죠. 그런 거는 꼭 좋은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장난감을 끌어모아놓고 다른 아이들하고 이제 나누지 않는 거 그다음에 질 때마다 꼭 봐달라고 한 번만 맞죠.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 거네요, 이거는. 그럼요.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죠. 네. 자, 이번에는 그다음에 역시 또 놀이십니다. 네, 집단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몰라서 망설여서 혼자 이렇게 손 물고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그렇다고 사회성에 친구하고 놀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저 교류의 욕구 자체가 없으면 이제 없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자폐에 속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욕구를 갖고 있는데 손을 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집에 와서 온갖 엄마한테 신경질 다 부리고 짜증 부리고 이런 식으로 좀 저기 표출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갈등을 잘 조정하지 못해서 그냥 무조건 예스 하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싸움 박질하고 들어오거나 이제 이런 형태가 좀 있고요. 아니면 지 할 얘기도 못 하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나 걔랑 싫어. 걔랑 나랑 걔가 나 안 놀아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난 친구가 없어.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게임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좀 바꾸려고 하고. 이런 애들 주로 ADHD 아동들. 이런 애들 여기 많이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고. 또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게만 해도 자기 쳤다고 때렸다고 막 화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화할 경우에는 어떤 식의 행동을 하는지 볼까요? 예, 대화를 할 때는 일단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제가 김생미 씨하고 대화를 하려면 제가 이렇게 눈을 좀 잘 쳐다보고 그렇죠. 얼굴을 봐야죠. 네, 그리고 이야기하면 들어야죠. 아, 네. 네, 어머 그랬어?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해주고. 정말 속상했겠다. 야, 너 진짜 신났겠다. 이런 걸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목소리도 크고. 투덜대고 친절하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남들이 이야기 잘 듣지도 않고. 예. 그리고 계속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 애들 경우가 아니라 어른 경우가 아니에요? 네. 아이들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자꾸 끼어들고.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말 톡톡 자르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은 답답하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리고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내야 될지 잘 모르고 자꾸 따지고 말꼬리 잡는 애들. 대부분 말꼬리 잡는 아이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성을 보이는 애들이 반항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말꼬리 잡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 엄마가 집에서 혼을 너무 많이 냈거나 아이가 이야기할 때 말꼬리를 너무 잡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대화 패턴으로 자기한테 굳어져서 밖에 나가서도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하지도 않고 행동을 고치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내가 원래 그래 제일 듣기 싫은 거죠. 내가 원래 그래 이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또래 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제 이런 행동들을 아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 또 놀이할 때 대화할 때 내 아이는 정말 사회성이 잘 길러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이런 체크리스트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는 과연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지 화면으로도 따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엄마, 오늘 날씨도 좋고 놀이터에서 좀 놀다 가면 안 될까요? 미리야, 너 지난번처럼 가서 또 혼자 놀려고? 저번처럼 엄마랑 같이 놀면 되죠. 언제까지 엄마랑 같이 노니? 너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야지. 미리야, 저기 네 친구들 아니니? 오, 잘됐다. 같이 놀면 되겠다. 저 혼자 놀래요. 엄마 여기 앉으실 테니까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와.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 미르의 같은 반 친구들인데요. 아이들 무리에 끼지 못하고 늘 혼자 노는 아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오늘도 미르는 혼자 놉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미리야, 이리 와, 같이 놀자. 그래, 이리 와. 한 명도 필요했는데. 같이 놀자!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자리를 옮기는 미르. 즐겁게 놀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는 걸까요?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노력도 해보지만